아우디와 함께하는 겨울철 차량 관리 1분 팁! 안녕하세요. 코롱 아우터의 서정범입니다. 이번 한 달은 겨울철 차량 관리에 대한 팁을 아낌없이 드릴 예정인데요. 사실 안전을 위해 차량 관리는 사계절 내내 해야 하지만 기온이 떨어지고 길이 미끄러운 겨울철엔 차량 관리에 더 신경 써야겠죠. 특히 겨울철엔 노면이 미끄럽기 때문에 타이어 관리에 안전을 기울여야 하는데요. 타이어 내부에는 공기가 들어있는데 공기는 외부 온도에 따라 팽창과 수축을 하게 됩니다. 더운 날씨, 즉 외부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팽창하게 되고 외부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 수축을 해 공기압이 낮아지게 되는데요. 타이어 공기압이 낮아지면 제동거리가 감소되는 것은 물론 재질이 약한 사이드월 부위나 숄더 부위에 차량의 하중이 받게 되어 마모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겨울철에는 적정 공기압을 유지하는 것이 좋은데요. 타이어 측면부에 보면 최대 공기압이 적혀 있는데 이 최대 공기압의 80에서 85% 수준의 압력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내 타이어 공기압이 50psi라고 한다면 적정 수준의 공기압은 40에서 42.5psi를 유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겨울철 타이어 공기압을 조정하는 것보다 더 안전한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가능한 윈터 타이어로 교체하는 겁니다. 겨울에 최적화된 고무 재질로 만들어진 윈터 타이어는 기온이 내려가도 고무가 딱딱해지지 않아 접지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타이어를 교체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윈터 타이어로 교체하시는 것이 좋고요. 타이어 교체가 어려울 시 적정 공기압을 유지하셔서 겨울철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